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는 내용이지요. 근데 이 맹인을 보자 제자들이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맹인이 어떻게 후천적으로 살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떤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 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고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느냐, 이것이 자기 죄냐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 안 못 보는 그 맹인 얼마나 사는 것이 불편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의 눈을 고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기는 보지만 과연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나 자신을 내가 볼 때 뭐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고 이런 존재고 이렇게 사는 존재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것이 바로 나일까? 또 나의 그 현 상황, 돌아가는 주변의 상황도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그것이 진실이겠는가? 그것이 실상이겠는가?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만 헛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허상을 보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때도 있고 진실을 보면서도 그것을 허상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떴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고 이렇게 고마워야 하는 것인가? 어찌 보면은 진실을 진실로 구분하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눈뜬 장님이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오늘 우리의 삶이 뭐가 그리 다른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은 내가 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도 과히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나의 실상을 보고 있는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도 실상을 보고 있는가? 허상을 보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실상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실상을 보는 눈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 삶에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실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의 인생은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보지를 못하니 모든 것이 깜깜하죠. 아무리 불을 밝게 밝혀도 시신경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밝음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이야 뭐 모든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마련돼 있지만 200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구걸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의 놀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천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암흑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전혀 이런 기적을 예상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루가 사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이 맹인을 그저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만나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맹인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남들이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눈을 뜨고 보니까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아 살던 인생이 속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얘기죠. 더 이상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은요 자기가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과거의 삶이 어둠이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뭐 밝은 빛을 보는 것 같아도 어둠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그것이 진리인지 구분도 못하고 어둠 속에 그저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불편한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삶이 과거의 어둠 가운데 살던 삶이 정말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삶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이제 봅니다. 이제는 빛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기쁨으로 돌아섰는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절망이 있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어둠이 가득하고 그래서 기쁨과 찬송보다는 한숨과 탄식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고 그래서 이 실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감격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우연인 것 같은 그날, 여느 날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나 눈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요청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날 그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 여전히 죄와 고통과 또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쌓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운명을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지요. 저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늘 인사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늘 고백을 시키잖아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느 날, 주일 낮이 될지 주일 저녁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금요일이 될지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어느 날이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의 자리요 가장 귀한 자리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문제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 눈으로 실상을 보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은 눈이 열리면 실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실상을 보게 돼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눈이 열리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정확히 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린 눈으로 실상을 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눈이 닫혀 있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그 어둠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열린 눈으로 보니까 아하, 이 얘기였구나. 과거에 어두웠을 땐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하늘에서 눈이라는 게 떨어지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볍게 떨어지는지 손에 닿으면 녹는다 얘기를 해줘도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천천히 떨어진다는 게 뭐고 개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눈이로구나.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로구나. 우리의 삶을 보면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생겼구나. 달빛이라는 게 저렇고 밤하늘에 수놓은 별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이로구나.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정확히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전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되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눈이 열려서 실상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눈이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실상을 보지 못할 때는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진리라고 들리지 않아요. 근데 실상을 보게 되니까 아, 세상이 틀린 것이로구나. 실상을 보게 되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로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고 세상 이야기가 옳았고 세상 뉴스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얘기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을 보게 되니까 세상 이야기가 틀리고 성경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보지 못하면서 우겼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눈을 열고 보니까 그게 죄고 더러운 짓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 삶이 달라지겠습니다. 보면서도 어떻게 과거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나는 예수님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또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보이니까 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지 그러고 나니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귀한 것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이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사탄의 공격, 유혹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덤벼드는 것. 예전에 모를 때는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사탄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귀신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악령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아, 24시간 내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악한 영의 괴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공격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어른 가리지를 않고 공격을 해요. 무차별로 공격을 하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괴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애 잘되게 해주시고 내 이번에 월급 올르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못하는 거죠.
이런 실상이 보이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보호해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한 가정 되게 해 주시고. 기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 못하느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진리이고 세상적인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보이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붙들어달라, 내 자녀 붙들어달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붙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구구절절 매 시간 흘러넘칠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3장에 보면 특별히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라오디기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터키에 가면 파묵칼레라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고 온천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관광 수입으로 돈이 많이 벌려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기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교회도 다니지 예수님도 믿지 근데 재산적으로도 문제가 없지 부유하지 그러니까 늘 만족을 했어요. 늘 만족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라오디기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지적을 해주냐면 네가 부자고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느냐?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만족스럽고 이 정도면 그저 부러울 거 남 부러울 거 없고 이 정도면 잘 사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너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너의 인생이 그 세상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지. 그러면서 권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바르라는 거예요.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안약을 써서 눈에 넣어서 너의 그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좀 보게 고쳐가지고 너의 실상을 봐라. 그렇게 지금 모든 건 마음 놓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영적으로 헐벗은 그 모습을 봐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는 뭘까? 우리의 문제는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라오디가 교인 사람들은 이랬군요. 그렇지만 나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별로 부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라오디기아 교인의 얘기는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다 부요한 자들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가난 아니요. 다 부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이 있었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왔습니까? 지금 가장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지만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상황 여기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시기를 다 지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나왔어요. 그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그저 잘 수 있는 장막만 있어도 우리는 부유한 삶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유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이 열리고 보면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무서운 경고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실상을 바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상을 바로 본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봐야 우리는 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나는 만족하고 지금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착각하고 있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지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겠습니까? 바로 봐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외면한 채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마치 여자들이 눈을 감고 화장을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눈을 감고 화장을 하면 이쁜 얼굴이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나는 이쁘게 잘 화장이 된 줄 알고
지나가겠죠. 눈이 열리고 빛이 들어와서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얼마나 엉망인지.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고 별로 다르지 않은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깨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바른 길, 의의 길, 정직한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삶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자신의 운명과 신세를 한탄하며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오죽 답답한 상황이면 제자들이 물어볼 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저를 상담 오는 분도 있고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너무나도 상황이 딱해서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이 성도님들은 엎친 듯 엎친 격으로 마치 파도가 계속해서 쉼없이 몰려오듯이 큰 파도를 한 대 맞았는데 그걸 내가 버텨냈단 말이에요. 그럼 끝나야 되는데 뒤에서 또 파도가 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파도를 내가 언제까지 맞고 견뎌야 되는지, 계속해서 그런 파도가 치는, 문제의 파도가 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또 어떤 성도님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가 심한 중병에 걸려있는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그렇게 찾아오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 오면 제가 딱히 뭐라고 말을 해줄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잘 될 거야? 아니요, 그것은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답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람의 말이나 위로가 별로 힘이 안 될 거예요. 이럴 때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오늘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도 어느 날인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역사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울음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실상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아,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망의 골짜기를 나 혼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우리를 죽이려고 끝까지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진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시고 그로 인해서 실상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